진짜 오늘 TV. 안녕하십니까? 조은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거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딱 거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우울하고 뭔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는 거제 집값이 거의 1억 원 정도까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제 시장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업 불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진짠지 제가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래프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2010년, 2014년에 거래가 좀 많았고요. 2017년에 바닥을 찍네요. 작년에는 다시 거래량이 일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고현동에서 2019년 분양한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분양권 가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 분양권 가격이 지난해 12월에 4억 9,97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인데요. 불과 2, 3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긴 했네요. 거제를 침체에 빠뜨렸던 조선업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거제에 갔을 때 그 고현항 쪽을 둘러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삼성중공업 분들을 만나 뵀던 기억이 납니다. 녹색창에 삼성중공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3조 잭팟이 터졌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조선업 단일 계약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거 뭐 태극기 한번 좀 날리는 거 좀 해줘.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녔던 분들과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수년에 걸쳐서 배가 건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투입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또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경기가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그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밀어붙인 정책이다,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분명히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거고, 법은 다시 뒤엎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법안에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간결화하는 특례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의 수혜 지역은 과연 어딜까요? 1번은 당연히 부산 지역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길게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2번 지역은 그럼 어딜까요? 2번은 바로 거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불편한 곳이 편해졌을 때 더 큰 수혜를 보는 것이지, 이미 편한 곳이 더 조금 더 편해진다고 해서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그분들이 거주해야 될 공간이 생겨야 하고, 돈 있는 분들은 부산으로 이동을 하시겠지만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제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번 지역인 부산보다 거제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는 신공항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김천과 거제를 이어주는 남부내륙선 철도가 건설이 된다는 건데요. 총 연장이 187.3km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거제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지역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는 크게 두 개의 생활권이 있다고 하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삼성중공업 생활권과 옥포항 일대의 대우조선해양 생활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삼성중공업 생활권이 좀 더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생활권이 바로 고현항 일대입니다.
그리고 거제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그 일대가 문화관광 복합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리나, 크루즈 터미널, 호텔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고요. 공원과 대형 쇼핑시설도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분양했던 1차 공급용지 경쟁률이 283:1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분양권 1억 원 올랐다고 했던 이 편의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가 위치한 곳도 바로 고현항 일대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같이 살펴본 거제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신공항이 예정이 돼 있고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공항은 2029년 개통 예정, 그리고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선업 이미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수년간 인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거제 부동산 시장 전망 나쁘지 않은데,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긋날 수도 있고 지연 보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